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의 제동에 걸린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만큼 총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을지 관심인데요. 바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의원총회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죠?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보통 의원총회 앞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오늘 회의는 처음부터 전체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여긴 걸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전체 의원 115명 중 7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회의 소집 자체가 마뜩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한 중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또다시 대행으로 만드는데 의원들을 동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상이 많이 나온 대로 비대위원회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법원 판결에 대한 당의 검토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했으니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고 당대표 사고 때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당원 당규를 준용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총 앞부분에 이런 설명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런 판단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자유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혹시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그 당의 판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회의 중간에 먼저 나온 윤상현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윤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 네, 김웅 의원 역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는 갈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의 판단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며 원래 계획대로 가자는 의견을 낸 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진즉 제명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들은 뒤에 마지막에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강보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일정을 취소한 채 자맹 속에서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총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입장 역시 의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JTBC에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개별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정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예정된 일정들을 취소하고 자맹했습니다. 10시간쯤 뒤 어젯밤 소셜미디어에 처음 올린 글은 당원 가입 요청이었습니다. 직접 소감을 밝히는 대신 보수 정당은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며 당원 가입 링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경북 칠곡에서 성묘 사진을 올리며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TK 지역에서 지지세를 다지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칠곡 방문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공격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성묘 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는 점했지만 실제 당대표 복귀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당장 당 법률지원단은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성접대 의혹 수사 결과는 정치적 입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정치권에서 수차례 반복된 일입니다만 이번에도 판결에 재판장 성향 탓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판사가 특정 연구 모임 소속이다,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와 이슈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국민의힘에서 거의 바로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네, 유상범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입니다. 연구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런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또 어젯밤에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젯밤 10시가 가까운 시각, 늦은 시각에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공지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 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입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얘기인데요. 들은 얘기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일단 재판장의 성향을 거론하는 정치권의 나름대로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가처분 인용이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법원 판결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비난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바로 이의 신청을 냈고 또 뭐 의총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바로 가처분을 낼 거라고 또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재판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어제 바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또 다음 신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고등법원에 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계속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21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수송차에 있던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들이 복면을 쓴 데다 지문도 남기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는데 드디어 잡은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행 강도가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수송차에 들어있던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용의자는 두 명, 13만 5천 장의 몽타주 전단을 전국에 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대전경찰청은 긴급 체포된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체포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붙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현장을 살핍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119에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 계셨던 거고 네. 남성분은 베란다 쪽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 여성의 시신에서는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의 어머니를 수년간 돌보던 간병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마사지실이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7층에서 불이 나 신생아와 산모 등 83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사지실 안에 반신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7조 원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인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무기 보충이 필요해진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에너지로 우리를 또 압박하진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이금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이 전차는 4.1m 수심에서 잠수할 수 있습니다. 강이 많은 지형에서 활약하기 좋습니다. 분당 10발 사격 능력을 갖추는 등 화력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역시 짧은 시간 정밀한 연속 발사 능력이 강점입니다. 2000년 이후 155mm 자주포 세계 수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기에 대한 대형 수출 계약이 폴란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으로 모두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6천여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에 청둥2 방공미사일을 수출할 때 세웠던 3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폴란드는 앞서 지난 7월 이번 계약 물량을 포함해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음 달 예상되는 FA-50 후속 계약 등에 따라 수출액이 2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같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폴란드의 평화를 지키는 내 일임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실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공백을 시급히 보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전진 배치로 청궁2에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등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지금부터는 발달장애인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또 피아노로 세상과 소통하며 장애라는 벽을 넘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라는 겉모습에 감춰진 재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 뒤에서 묵묵히 지원한 부모님, 엄마 덕분이었는데요. 먼저 이들의 이야기부터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으로 가득한 피아노 무대가 끝나자 쏟아지는 박수.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은성호 씨는 어렵게 옷단추를 잠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피아니스트 아들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1년의 세월을 눌러담은 영상 속엔 엄마 손민서 씨의 헌신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음악 말고는 씻는 것도, 면도하는 것도 엄마의 몫입니다. 비장애인 동생은 형과 함께한 엄마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인생 더블로 쓴 거예요. 엄마 인생. 드라마를 통해 발달장애인 배우로 세상에 얼굴을 알린 은혜 씨. 너 버렸지? 지연철이! 거리에서 4천 명 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온 화가이기도 합니다. 친구와 동료 배우들을 그린 그림을 모아 책과 전시회로 공개했습니다. 애초에 은혜 씨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눈빛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은혜 씨를 세상으로 꺼내주었던 건 그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얼굴을 그렸습니다. 처음 그림을 가르쳐준 사람은 화가였던 엄마입니다. 은혜 작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막 기뻤어요. 음악을 안 해서 다행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서.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선생님이었던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나 때문에 다 덕이지. 이 세상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장애가 있는 딸에게 엄마가 바라는 단 하나는 엄마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씨. 잘 살자. 그러자.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해 세상으로 나오는 발달 장애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엄마가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죽음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들을 가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함께 책임져 달란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크로스체크 조보경 기자입니다. 23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장연아 씨.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의 안타까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감정이입이 되죠. 그 생각들을 한두 번은 해봤으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시선을 받는 내 삶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낮에는 일을 하지만 자녀를 한시라도 혼자 둘 수 없어 활동 지원사가 없는 날에는 집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혼자 혹시 문 열고 나가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살, 15살 발달장애 자녀가 2명 있는 임신화 씨. 자녀를 돌보려면 일반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핸들을 꺾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직업관이나 일을 해야 되는 방향 자체가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지게 되는.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막막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라는,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전공과를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뭐 2시간에서 4시간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꿈꿀 수가 없어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가 발달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게 돌봄과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24시간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누군가 곁에서 돌봐줘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24시간이 다 필요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아주 간단한 지원만 해줘도 충분히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고. 실제 독일은 개인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일상과 취미 활동을 지원합니다. 프랑스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발달장애인 전담센터에서 생애 전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부모단체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처음 주장한 건 2018년입니다. 이후 관련 법 등이 개정되며 여러 지원 정책이 나왔지만 정작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사업을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소요와 여러 가지의 지원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를 요 모델을 해보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매주 화요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만 45번을 외쳤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내비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연말 3% 기준금리가 사실상 유력해진 건데 더 불어날 가계빚이 걱정이죠. 황예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8분가량 연설하며 45차례 말한 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Our decision at the September meeting will depen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지난달에 이어 또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거론한 겁니다. 미국 연준이 6월과 7월에 이어 다음 달에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월 의장은 한두 달 물가가 조금 내려갈지라도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같은 수준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금융당국도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게 미국 금리 역전 현상을 좁힐 걸로 보여지거든요. 진짜 자연 스텝으로 간다면 연말이 아니라 바로 3.0까지 갈 수도 있죠, 우리도. 걱정은 1,8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빚입니다. 지난 1년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뛰면서 전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27조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는지 등을 잘 감독해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파키스탄에 평년보다 두 배 넘는 많은 비가 내려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900명 넘게 숨졌고 집을 잃은 사람도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논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흙집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보트를 탄 남성은 집안에서 물건을 꺼내기 바쁘고 소녀는 진흙 속에 묻힌 책을 꺼내 닦습니다. 파키스탄에 쏟아진 비로 9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인구의 10%가 넘는 3천만 명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파키스탄 한 고급 호텔은 이번 비로 아예 무너졌습니다. 투숙객들은 이미 대피한 상황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시에 물이 차면서 가재도구를 뗏목에 싣고 탈출하는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파키스탄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로 3,000km와 다리 130여 개, 주택 약 50만 채가 훼손됐습니다. 당국이 군 병력을 파견했지만 피해가 크고 지역이 넓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다드 कुछ भी नहीं आई अब मैं मेरे चार घर गिर चुके मुझे कोई इमदाद नहीं मिली ये भाई के दो घर तो इनके गिर चुके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매년 6월부터 몬순이라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9월까지 이어지면서 해마다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이른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됐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두 배 많았습니다. 이 지역엔 다음 주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인 유흥식 대주교가 오늘 바티칸에서 서임을 받습니다. 서임식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직접 거행합니다. 유 추기경은 지난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도 임명됐습니다. 80살이 넘지 않은 추기경에겐 추기경 모임인 콩클라베에서 교황을 뽑을 권리도 주어지는데 한국인으론 염수정 추기경과 유흥식 추기경 두 명이 됩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 오늘 경기, 서울 지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경기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홈그라운드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직하고 요능하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바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던 유능함을 천국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한 거죠. 이 후보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주문처럼 외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란 말을 꺼냈는데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민주정당으로 거듭나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 등을 겨냥한 거죠. 절차를 무시하는
편의주의, 자기와 친한 사람들만 따로 하는 패권주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끼리끼리 정치를 배격해야 됩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당원 당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순회 경선이 마무리가 됐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확정적이죠. 현재 80%에 가까운 득표율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느냐, 이 정도가 남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할 일을 마친 사람이 있죠.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임기를 하루 앞둔 비대위원장 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홀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법원 판결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겨냥했는데요. 권력 싸움에 나를 지새다가 이제는 누가 대표인지, 누가 당을 수습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상호 위원장이 주장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었네요. 자, 전당대회 기간 동안 사당화, 팬덤 정치, 당원 개정 등등 논란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내일부터는 일단 전열 정비가 끝나는 셈입니다. 그간의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민생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시민들의 평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반미를 외쳤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 자녀를 유학을 보냈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하면서 코너에 몰리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반미 성향으로 유명했던 중국의 한 시사평론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필명 스마난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미국은 전 세계의 적, 각국을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 이런 주장을 펴면서 중국 애국주의의 상징처럼 활동했습니다. 팔로워가 총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제보자의 폭로로 12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에 세금까지 내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스마나는 사실 앞서서 미국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가 반미는 나의 직업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에 온 것은 생활,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서 또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마나의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12년 전 일이 지금 폭로가 나왔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0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두고 공산당 지도부에 정권 차원의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인데요. 그간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미국의 자녀들 유학을 많이 보냈으니까요. 하버드대를 많이 보내기도 했고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도 자녀 미국 유학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렌털하면 정수기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고가의 가방부터 그림까지 다양한 물건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단 며칠만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데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마치 경품 행사 안내처럼 이렇게 식물 재배기도 보이고 프로젝터와 태블릿 PC도 있는데요. 알고 보니 하루에 몇백 원에서 몇천 원만 내면 이런 물건들을 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빌리고 싶은 물건의 QR코드를 찍으면 직원이 확인하고 보관함에서 바로 물건을 꺼내줍니다.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당장 구매하기는 어려워서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당일로 받아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앱으로 예약하면 수도권 편의점 40여 곳 중에서 골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타이어를 장기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타이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2, 3년 동안 타이어를 쓰면서 매달 비용을 나눠내면 됩니다.
올 봄에 골프를 시작한 한승철 씨는 최신형 우드 세트를 대여 업체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4만 3천 원씩 내고 수리 보장도 3년 동안 받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돈이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확실히 신형체라 그런지 주위에서 볼 때 이제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또 풀세트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때도 또 역시? 당연하죠. 평범한 비닐에 쌓여 있지만 이곳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은 5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고가의 수입 브랜드를 하루에 몇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곳의 물류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물론 옷과 시계, 액세서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배송 전후엔 제품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감지기에 반응하는 특수 약품도 바르고 패스. 전문 감정사가 시계 속 부품까지 매번 확인합니다. 대여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웨이팅이 너무 많고 저 같은 회사는 사실 오픈런을 하기가 힘들고 이거 진짜 구하고 싶었는데 앱에 들어가니까 4만 원에 있어. 그러면은 빌리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6살 딸 쌍둥이 엄마 김한나 씨는 거실에 거는 그림을 매번 빌려서 씁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고르는데 한 번에 석 달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술관 가는 것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때그때 교체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아이들도 바뀌는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아하고 해서. JTBC 구희령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소보다 5도 정도 낮은 반면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더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아, 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